한국 전통악기와 서양 악기들이 만나면 과연 어떤 연주 소리가 만들어질까요? 실내 공연장에서 국악과 관현악이 만나 관객들에게 신비로움을 전했습니다. 수십 개의 서양 악기들 속에서 가야금과 검은고, 태평소를 비롯해 독과 꽹과리 등의 한국 전통악기 소리는 조화롭게 어우러졌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태평소의 연주 소리는 매우 돋보였습니다. 여기에다 판국 공연이 함께 펼쳐지면서 무대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펼쳐진 모든복 공연 역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의 공연은 최고였다.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문화를 가진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해외 네티즌들도 한국인들의 공연을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공연 모습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통악기와 서양악기들의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연주 소리는 마치 동서양의 화합을 떠오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